축제에 음식이 빠질 수 없다. 송아지 한 마리가 통째로 숯불 위에서 구워진다. 송아지 통바비큐는 이 행사가 마을 잔치에서부터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소고기를 가족과 이웃과 나눠 먹었다고 한다.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그 맛을 선물하고 있다. 체바치치는 동유럽 특유의 음식이다. 다진 고기를 손가락 크기로 돌돌 말아 구워서 먹는다. 지역에 따라 양과 돼지고기로도 만든다. Yes. We never seen the cow like this. So the pork usually pork or lamb, right? 우리나라의 떡갈비와 비슷하다. 이곳에선 체바치치를 고춧가루로 만든 소스에 찍어 먹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